이상한 집에서의 첫 끼입니다. 젓가락도 없어가지고 손으로 먹어야 돼요. 있는 놈들이 더하다 진짜.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오늘 10시에 이사하기로 했는데 당근에서 이사 예약을 했는데 그 기사님이 갑자기 펑크를 내신 거예요. 하루 전날에 급하게 송거해서 또 기사님 구해가지고 이사를 하게 됐는데 기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스케줄을 좀 조정하셔가지고 9시에 이사를 하자 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에 어제 내가 10시에 나간다고 했는데 오늘 9시에 나가게 됐다. 잔금을 좀 차질없게 준비해달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부동산에서 승질 내면서 무슨 아침 9시부터 이사를 하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네가 언제 나한테 10시에 나간다고 했냐 하면서 서로 좀 옥신각신을 했어요. 소장님이 자기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음성도 녹음한 것까지 다 돌려보고 오전에 나간다고 했지 10시에 나간 적은 없다고 하면서 다음 세입자가 1시에 들어와서 그 사람 돈 받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1시에 들어올 때까지 돈을 못 준다. 1시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일부만 받고 먼저 나가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제가 돈 다 받고 나가겠다 했는데 저 때문에 막 다 기다리고 막 이러는 상황이 또 미치겠는 거예요. 일단 일부만 받고 나온 상황이고요. 이제 돈을 덜 받은 상황에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벽지가 너무 더럽다고 도배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나봐요. 집주인분이 벽지를 봤는데 많이 찢어지고 해서 갈아주고 해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저를 탓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반까진 아니더라도 네가 일부는 부담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한테 한 40만원을 보태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계속 앓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집 있는 게 다가 아니라면서 돈 너무 많이 든다면서 도배값이 100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네가 그냥 계속 쭉 살았으면 좋았겠지 않느냐 하면서 또 목구멍이 안 들어. 지금 돈을 못 받아가지고. 콘센트가 오래돼가지고 사가서 부서졌어요. 자취하면서 처음으로 TV 유선을 신청했습니다. TV 처음 봐요. 인터넷 연결했고요. 이 셋탑박스 보기 싫어가지고 TV 유선을 안 했거든요. 화장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TV를 연결했습니다. 도시가스 연결했고요. 집이 졸라 추웠는데 12도였어요.
상품이 없어가지고 웬인으로 급하게 좀 샀어요. 빨아 쓰는 행주, 고무장갑, 하수구 클리너랑 배수관 클리너, 변기 클리너 3종 세트를 샀습니다. 10분 뒤에 냉장고 기사님 도착하신다고 하네요. 휴, 대출금 갚습니다. 전세 대출 갚았습니다.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갑니다. 퍼스널 데이트. 언커먼 하우스에서 구입한 욕실 세면대 필터랑 샤워기 리필 필터, 샤워 헤드 필터, 세면대 필터 리필. 배송비가 7만원 이상 무료길래 리필 제품들로 무료 배송 금액을 좀 맞춰봤습니다. 이게 무슨 색이냐면 하와이안 블루 컬러예요. 세면대에 낑구는 헤드고요. 이건 어댑터래요. 이거 스패너. 세면대 필터 가는 중인데 여기서 색깔이 겁나 많이 났어요. 아, 불결해. 불결해, 불결해. 오, 굿, 굿, 굿. 전에 집에서부터 쓰던 샤워기 헤드인데 이 필터를 한 번도 안 갈았거든요. 이사 온 김에 이것도 갈고 욕실에 설치하려고요. 2년 쓴 것 치고는 생각보다 깨끗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에이. 와우, 2년 쓴 샤워기 필터입니다. 여기는 구축이어가지고 필터를 꼭 해야겠더라고요. 어제 대구에서 내려왔잖아요. 버스 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멀미인지 체한 건지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고속도로 타기 전에 진지하게 내릴까? 되게 고민하다가 대구에서 현대까지 2시간 걸리거든요. 2시간만 참아보자 해가지고 그대로 타고 왔는데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어제 수롬이 데리고 와야 됐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호텔에 연락드려가지고 수롬이 1박 추가하고 택시에 뭐 실리다시피 해가지고 집에 와서 개원했는데 빈속이어가지고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약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죽다가 살아났고요. 며칠 전에 대표님 되게 놀러 갔거든요. 메르시백을 웰컴백 느낌으로 놀러 왔다고 챙겨주셨거든요. 유럽 출장 가실 때마다 선물용으로 한무대기 사오신대요. 아무거나 주셨는데 또 마침 제가 좋아하는 색이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사이즈도 커가지고 노트북도 쏙 들어가고 아주 좋아요. 카페로 출근해보려고요.
친구가 이거 저 혼자서 절대 못한다고 저희 집까지 와가지고 이거 만들어주고 갔습니다. 렉이 겁나 크고 무거워요. 저 혼자서 이거 절대 절대 못 만들 것 같고요. 2인 이상 조립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편집하는 중이고요. 거의 다 했어요. 여기 빈 구간만 자막 채우면 편집 끝입니다. 일단 자고 일어나서 내일 마저 하려고요. 술을 술러 술러 집이 좀 넓어져가지고 소름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술러 이슬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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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은.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집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고 많이 누추한데 일단 초대는 했고요. 제가 카메라가 고장이 나가지고 영상 파일이 자꾸 날아가서 카메라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실버 버튼 받으면 장비 업그레이드 하려고 킵해놓은 카메라가 있거든요. 올해도 실버 버튼이 좀 힘들 것 같긴 해서 적당한 가격선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가성비 좋은 이렇게 이렇게 쓰는 카메라로 갈아타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안 섞어먹고 샷을 먹었으면 좋겠어. 맛있어. 야 근데 대포콘 점점 댄디. 아니 근데 나 대포콘이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야. 점점 댄디한 스타일. 아 김승수. 원래는 하나씩 잡수셔요. 이게 요거트. 이게 초콜릿이요? 이거 초콜릿 아니야? 이건 뭐지? 엄마 왜? 이 엄마. 난 민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는 액트 동물이 안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겠다.
남자 35. 치킨에 들어가는. 아니, 무슨 햄버거에 들어가는. 우와, 이거 떡이야. 오, 가래 떡이야? 두 덩가리 맞나? 입이 생기겠습니다. 와. 엑스에 너무 들어갔는데, 아예랑 공지를 엄청 울었거든? 근데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그리고 전기가 꽤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방지 오빠는 그냥 수, 자세 직전에 가까워. 크랩 먹어. 우와, 진짜? 보자. 이거 크랩마요? 야, 냄새 미쳤다. SMS 건네. 엑스가 누구 했는지도 알려줘. 대박. 대박. 택배 하나가 옛날 집으로 가가지고 수영이랑 아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컬리에서 주문을 좀 했습니다. 부추꼬막장, 냉동새우, 초이다 트러플 크림 요끼, 그리고 대패 삼겹살. 짠사이 부치, 명란젓. 냉장고 정리를 살짝 해왔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통장고예요, 통장고. 저희 집 냉장고 뉴비 참소스입니다. 25년산 뉴비세요. 오늘 아침은 양배추 대패 삼겹살 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제발 옷방 정리 좀 하려고요.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계속 미뤘어요. 옷 정리를 계속 회피했단 말이죠. 지금 제가 입을 옷이 없어서 옷 정리를 오늘은 꼭 해야겠더라고요. 여기다가 행거를 설치해가지고 자켓이랑 티셔츠, 청바지들은 싹 다 걸어보려고요. 조립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와우. 쿠팡에서 구입한 단호박 샐러드인데요. 친구 집에서 얻어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따라 사왔습니다. 오그레에서 보내주신 오그레뽕이에요. 요렇게 한 바가지 클린하게 챙겨 먹어보겠습니다. 쿠팡에서 구입한 화이트보드 달력입니다. 뒤에가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냉장고에다가 붙여가지고 쓸 겁니다. 제가 스케줄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스케줄 관리 목적으로 구입했고 조금 조잡스러워도 눈에 잘 보여야 확인이 잘 되잖아요. 3월 스케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사하면서 수렁이 칫솔을 잃어버려가지고 쿠팡에서
네, 소름이 칫솔을 샀습니다. 풍달 이지 덴탈 케어 초소형 항균 패치수. 술은 여기에요. 요건 자석인데요. 요렇게 보여도 20개나 됩니다. 드디어 냉장고 생겨가지고 이제 박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부터 좀 붙여봤는데 요건 밀라노, 나폴리, 피렌체, 바르셀로나, 그리고 파리. 이렇게 또 유럽을 출발해봅니다. 이게 진짜 예뻐가지고 옷방에 두기 좀 아깝더라고요. 여기 침대방으로 옮기는 중입니다. 여기 선반을 하나씩 채워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편집을 시작했고요. 제가 이번 주에 카메라 보러 캐논 매장 가보려고 했거든요. 갑자기 날도 추워지고 귀찮아져가지고 못 갔어요. 내일이나 모레 백화점에 꼭 갔다 오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카메라는 소니 카메라인데 외제 겁나 비싸요. 캐논 R8의 번들 렌즈 조합이나 소니 GV라인의 광각렌즈랑 단렌즈 해가지고 두 개 정도 맞출지 고민 중이란 말이죠. 백화점 가서 이제 두 개 다 한번 만져보고 비교해보고 구입을 해보려고 합니다.